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 지금 종가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 종목이 사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오늘 이제 상한가로 가고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종목들 중에 특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두 가지의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본업에서 당연히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성장 공룡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외형이 커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도 좋은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추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에 온산 공장에서 이제 시운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제 11월 달 시운전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빠른 시일 내인 내년 1분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이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매출처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2분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제 실적이 재무제표에 녹아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그리고 더 좋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강했었던 쪽은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인 이수화학, 우리가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갭상승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화학 장막판까지 지켜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진성TC 가지고 왔는데 건설기계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좋은 실적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약간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평년 대비했을 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흥국 중심으로 원자재에 대한 채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관련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터필러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가 캐터필러 향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3분기 호실적 달성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 미국 그리고 생산 공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원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대인데 잉여 현금만 1,500원대 그리고 누적 기준을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실적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